제 기소가 DBLG입니다. 제가 원래는 리셋가를 많이 주지 않고 살수 있는 나이키 운동화를 리뷰하려고 했는데 당첨됐습니다. 당첨.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카시마 한남점에 들려서 덩크 로우 시티마켓을 수령하고 리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건 없잖아. 사실 리뷰는 방에서 어차피 하면 되니까. 리셋가를 많이 주지 않고 할수 있는 운동화를 리뷰하기로 했는데 덩크는 이번 덩크는 논외로 할게요. 왜냐면 이게 나이키가 디자인한 것 중에 진짜 신선해요. 기존에 있던 덩크 라인의 개념을 신선하게 뒤바꾼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말하고 할게요. 고치소 소마데시다. 정말 고맙습니다, 카시나. 이제 티셔츠 필요할 때가 됐는데 생각나면 카시나로 달려가겠습니다. 화려한 색감에 나이키가 구상하는 친환경적인 요소가 곳곳에 스며든 이 덩크. 이 덩크 있으면 와이프랑 장 보러 가면서 장바구니 안 챙겨왔다고 더 이상 구박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파이어 가득한 제품.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덩크 혓탭에 지퍼를 달아서 그 안에 축구 장바구니를 넣어준 건데요. 제가 이 책을 읽는 시기에 딱 당첨자를 받았는데 기분이 내가 나이키 공홈에서 이걸 사진으로 보고서 이 디자인은 좀 난해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진짜 감탄이 나옵니다. 감탄이. 기본 덩크 구성과 다르게 창의적이면서도 곳곳에 포인트가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무슨 번호가 새겨져 또 있죠. 혓탭, 옆면, 측면 수시, 뒤축 모두 다 다른 소재를 썼는데 어느 하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 다른 소재로 만들면 거리감이나 이질감이 느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건 실물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이키 숏이 이게 딱딱한 플라스틱인가 그런 뭐 재질이에요. 근데 이게 쭉 이어져서 이 뒷부분까지 뒷부분에 이어져서 이 옆면, 측면 숏을 다 이어놨어요. 그러니까 옆면 측면 숏이 쪽이 반대편 숏이랑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나이키 로고를 덧댔습니다. 이 초록색 소재 위에 나이키 로고를 프린팅하면 벗겨짐의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로고를 자수 처리한다고 해도 안정적인 걸 구현하지 못하는데 두번 덧댐 처리를 하면서 디자인도 살리고 그리고 안정적인 것도 살렸어요. 나이키는 색깔 장난만 한다는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깨버리는 그런 창의적인 덩크 디자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나이키. 아웃솔 구성은 베이지 톤으로 마무리했는데 그 이유가 이 윗부분에 화려한 요소가 많다 보니 디자인 구성을 모두 다 다르게 한건 진짜 대단한 발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caring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덩크의 느낌을 여기는 아무래도 이 장바구니를 제거를 하면 이 혀탭이 좀 얇아지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거를 착용을 집에서 해보니까 그 일반 덩크 모델보다는 착화감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